내년부터 울산 지역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건설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도 고공행진 중이어서 고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입니다. 29개 동에 2,6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준공 승인이 나자 실수요자와 전월세 임대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울산 지역 이사업계가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주 릴레이 현상은 당분간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울산은 올해 중구와 남구, 동구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완공되며 신규 입주 물량이 8,700여 가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4,500여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내후년에는 2,800여 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건설 원가 부담에 따른 분양가 상승 압박이 지속돼 향후 5년까지도 신규 입주량은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요도 공급도 위축되어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우려될 것 같습니다. 고금리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든 요소입니다. 3년 전 0.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현재 3.5%로 7배나 올랐습니다. 울산의 가계 평균 부채는 7,094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천만 원가량 낮은 편이지만 고금리 여파에 따른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선택은 금리가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분양가격이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업계는 금리가 조정되면 건설사들도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분양에 나서고 새 집을 원하는 수요도 되살아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